북한 김여정이 남한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김여정을 둘러싼 뒷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뒤늦게 알려진 김여정의 방한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심정수 차장. 네. 김여정이 이 남한을 방문한 2박 3일 동안의 일정 동안 모 호텔에 머물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떠난 방 안에는 지문부터 머리카락, 심지어는 피부 각질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. 어떤 내용입니까? 어쨌든 그 북한 김 씨 일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인지 경호하는 그 측이겠죠. 네. 북한의 경호원들이 싹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. 심지어 그 배설물까지 전부 수거를 해서 뭐 뭔가 나중에 저 김여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체의 특성이라든지 질병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을 만한 그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후문인데, 사실은 저기 그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빈급 인사들이 외국을 갈 때 외국 호텔에서 사실 그런 식으로 수거하는 작업을 하기는 합니다. 경호원에서. 네. 근데 김여정은 뭐 일단 뭐 부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왔는데 그만큼 비중 있는 인사였기 때문에 북한이 경호에서 그런 작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고 보면 굉장히 아주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이런 모습, 그리고 또 김정은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직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심지어는 호텔 문을 열 때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수행원들이 문을 대신 열어주고 김여정은 문고리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요. 네, 그런데 물론 뭐 문고리에는 지문이 없을 수 있습니다. 네. 수행원이 열어줬으니까.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방에서 이틀 밤을 잤거든요. 네.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유전 정보를 떨어뜨려서 가능성이 있고. 네.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준 밥 먹었지 않습니까? 네. 밥 먹으면은 숟가락 썼고. 네. 젓가락도 썼고 접시도 만졌습니다. 당연히. 네. 컵도 만졌죠. 네. 그러니까 컵과 그다음에 그 접시와 숟가락에 그 지문뿐만 아니라. 네. 타액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다 흘러나왔기 때문에. 아. 아마도 김여정이 그 유전 정보는 좀 다 완전히 확보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안철수 수장님. 네. 지금 김여정이 내려올 때 이런 철저한 교육을 받고 수행원들도 아마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왔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김창선 그 노련한 70대 김창선 서기실장이 따라온 것도 바로 그런 문제고, 과연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했을까요? 또 최용해가 단장으로 와서도 그렇게 했을까요? 바로 김정은은 김정은의 여동생이고 그 유전자의 본체인 DNA가 김여정과 김정은이 많이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결국 핏줄이니까요.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이었다.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은 과연 머리를 감았는지 아니면. 네. 또 샤워를 했는지 뭐. 네. 각질이 많이 떨어지니까.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른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DNA를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데. 네. 과거 이제 그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제 우리 남쪽의 대북 특사는 박철원 보좌관이었고 북쪽의 대북 특사는 이제 허담이었습니다. 허담은 요 기흥에 내려와서 이제 어떤 재벌의 별장에서 잤는데 그 사람인 경우도 김일성의 먼 친척이지만 뭐 그런 일은 안 했고 심지어 이제 경호원이 불안하니까 같이 방에서 같이 잤다 뭐 이런 설은 있지만 어쨌든 김여정이 내려와서는 이와 같은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 보면 얼마나 북한이 이게 최고 존엄에 대해서 중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. 네. 외국 호텔에서 사실 그런 식으로 수거하는 작업을 하기는 합니다. 경호원에서. 네. 근데 김여정은 뭐 일단 뭐 부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왔는데 그만큼 비중 있는 인사였기 때문에 북한이 경호에서 그런 작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고 보면 굉장히 아주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이런 모습, 그리고 또 김정은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직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심지어는 호텔 문을 열 때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수행원들이 문을 대신 열어주고 김여정은 문고리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요. 어쨌든 그 북한 김 씨 일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인지 경호하는 그 측이겠죠. 네. 북한의 경호원들이 싹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. 심지어 그 배설물까지 전부 수거를 해서 뭐 뭔가 나중에 저 김여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체의 특성이라든지 질병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을 만한 그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후문인데,
사실은 저기 그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빈급 인사들이 외국을 갈 때 왜? 네, 그런데 물론 뭐 문고리에는 지문이 없을 수 있습니다. 네. 후생원이 열어줬으니까.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방에서 이틀 밤을 잤거든요. 네.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유전 정보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고. 네.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준 밥 먹었지 않습니까? 네. 밥 먹으면은 숟가락 썼고, 네. 젓가락도 썼고, 접시도 만졌습니다. 당연히 네. 컵도 만졌죠. 네. 그러니까 컵과 그다음에 그 접시와 숟가락에 그 지문뿐만 아니라 네. 타액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다 흘러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김여정이 그 유전 정보는 좀 북한 김여정이 남한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김여정을 둘러싼 뒷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뒤늦게 알려진 김여정의 방한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심정숙 차장. 네. 김여정이 이 남한을 방문한 2박 3일 동안의 일정 동안 뭐 호텔에 머물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떠난 방 안에는 지문부터 머리카락, 심지어는 피부 각질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. 어떤 내용입니까? 일단 완전히 확보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안철수 소장님. 네. 지금 김여정이 내려올 때 이런 철저한 교육을 받고 수행원들도 아마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왔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김창선 그 노련한 70대 김창선 서기실장이 따라온 것도 바로 그런 문제고 과연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했을까요? 또 최용해가 단장으로 와서도 그렇게 했을까요? 바로 김정은은 김정은의 여동생이고 그 유전자의 본체인 DNA가 김여정과 김정은이 많이 닮은